18의 나이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이 책, 내일이 없는 소녀, 황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기린의 짜자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할 때 시작과 끝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라고 언급을 했던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읽은 지또좀 됐습니다. 이게 작년 봄에 출간된 책이고 그 당시 읽었던 책이고요. 그때 썼던 리뷰를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넘는, 훨씬 넘는 오래전에 한동안 이책 쓰기에 대해 작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무척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작가라고 하는 직업은 언젠가 도달하고 싶은 꿈?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사실 뭐 90년대에 대학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교재를 좀몇번 써본 적은 있죠. 뭐 컴퓨터와 관련된 교재를 좀 쓴다거나 포토샵 뭐 이런 쪽 책을 좀몇번 써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역시 포토샵 플래시 그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책도 좀쓴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최근을 꼽자면 그것도 벌써 한 8년 전쯤인데 책 쓰는 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써보면 느끼는 건 특히 소설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글 쓰는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소설가들은 아 이거는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지금도 언젠가 나도 멋진 미스터리 소설 한권 쓰고 싶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신간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들 중에서 이름을 꼽아보자면 미스터리 작가 꼽아보자면 몇명 택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황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제 기억으로 어쨌든 거의 1년에 한권 정도씩 꾸준히 발표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집필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하면 어쩌면 대표적인 미스터리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했었고요. 네, 이분의 책을 뭐 여러 권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소개했던 그 기린의 사자기에서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분의 작품들을 보자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아주 멋지게 각색을 하고 버무리는 작업을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전작들을 좀 봐도 그렇습니다. 뭐 월요일이 없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빨간 스웨터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납치당한 딸을 찾는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부유하는 혼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왜 할머니 학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한이 서린다라고 하는 표현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한이 서린 그 여인들의 영혼이 주인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이 없는 소녀라고 하는 책은 그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소가 국민적인 공분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을 작가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제 이 책은 내용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미스터리, 판타지 뭐 이런 쪽 장르의 특성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 꽤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이 읽다 보면 약간 좀 정신 차리고 읽지 않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평행세계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쪽 세계고 어디까지가 이쪽 세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예전에 써놓은 리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처음 책을 받아들고 뒷표지에 인쇄된 문구를 읽을 때는 고개를 갸웃했다. 책을 읽고 보니 그 문구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았지만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문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았다. 뒷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선택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만큼의 평행세계가 생겨난다. 사람의 기억, 슬픔, 원한 등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어떤 장소나 물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고여있는 잔류사념. 도인은 어린 시절 끔찍한 사건을 당한 후로 시력이 손상된 오른쪽 눈에 보이는 환상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에 접촉함으로써 현재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분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도인은 자기처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잔류사념에 접촉해 새로운 평행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다. 이런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과거의 시간에 접촉함으로써 현재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분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처음에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특히 소설은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문장을 관심 있게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뒤늦게나마 다시 꺼집어내서 1년 전에 읽은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이유가 그건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나이 18,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당시 리뷰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문장은 나로 하여금 이 소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충분히 궁금하게 만들었다. 18이면 고등학생이다. 몇년전내딸 나이다. 그 나이면 이제 시작해야 하는, 막 피어나야 하는 그런 나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 가슴 떨리는 18의 나이로 끝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18의 나이로 끝을 선언하는 비극은 현실에도 차고 넘친다. 따라서 작가의 이 문장은 어쩌면 지독하게 현실적이다. 더구나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큰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니까 말이다. 여자 주인공이 되면 이제 이도희거든요. 주인공 이도희는 물론이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지석이는 현재 진행 중인 동성 성폭행 피해자다. 도희는 몇 번의 자살 시도를 겪으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과거의 시간에 접촉함으로써 현재 삶이 아닌 다른 세계를 분기하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는 뭔가가 남아있다. 그게 우리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이고, 이 책에서는 잔류사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왜그 교통사고 났던 자리에서는 차를 뭐 끌어당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이 사는 곳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한의 원주인을 이제 과거에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비극을 겪었던 그 원주인이 다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좋게 해피엔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뀐 또 다른 평행세계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고통을 겪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책은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 책의 첫 문장만큼 저는 참 멋졌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 코끝이 찡했다. 라는 문장으로 다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저 어릴 적 생각도 좀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랄까, 내가 기억하는 교복 입던 그 시절은 항상 눈부신 찬란한 아름다움과 아련한 그리움을 함께 느끼게 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나이 50을 넘긴 지 두어 해가 지났다. 몇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난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나와 친구 녀석들이 이야기하는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감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게다가 그 시절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하나같이 아름답고 그립고 절절한지. 이런 걸 추억이라 부를 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의 나는 단한 번도 삶이 아름답다거나 행복하다거나 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느낀 적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는 건 되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그립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더 멋지게 기억되는 걸지도 모른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투덜거리고 멋진 교복을 입은 오빠를 보며 설레는 여학생이 있고, 그 앞에서 툴툴거리는 개구쟁이 남학생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더 오랜 세월을 살아서 내 나이쯤 되면 그들 역시 자신의 10대를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로 추억할 것이다. 지루하고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웃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며 가슴 설레는 그 별것 아닌 일상이야말로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선물이므로, 결국 이 책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극히 평범하지만 절대적으로 특별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 책의 처음은 18의 끝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18의 나이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18. 그 나이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며 끝맺음을 한다.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 코끝이 찡했다. 그 나이는 그런 나이인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쓴 리뷰에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앞서서 소개했던 기린의 타자기는 또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저는 이 책이 정말 이 황희 작가님이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같이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문장 선택도 탁월하고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황희 작가님이 쓰신 내일이 없는 소녀이고요. 출판사는 네오픽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겸섭이었습니다.